여러분 안녕하세요, 소가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릴 햄버거가 있어요. 마음껏 집에 다녀왔는데요 돈이 없어가지고 맛있게 끓여줄게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을 내주고 싶었는데요 여기다 종종 케첩도 있고 골든 메린치즈 슈프입니다. 치즈 좋아하거든요. 할인가에다가 행사 중이길래 샀어요. 사장님 내가 실제 쏟았어. 기획자가 샀어. 맨날 쏟아. 씨, 콜라 사는 나도 모르게 쏟아있어. 그래서 급하게 담요로 닦았는데 이 얼룩진 거 보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얼룩이 졌어요. 힝. 저녁을 안 먹어도 배고파가지고 일단 너겟부터 먹고 여러분들한테 리뷰를 좀 해볼게요. 개털 한번 먹어봅시다. 일단 처음 보는 제 인상인데요 양배추가 되게 많아요. 치즈도 있어. 한입 베어 먹어볼까요? 위에는 토마토 소스이겠죠? 그런 것 같은데 아니다 매운 소스인가? 먹어보자. 먹어봐야 할 수 있으니 일단 양배추 진짜 양배추 맛. 그 치즈가 내가 생각한 맛있는 치즈 맛이 아니야. 살짝 느끼해. 나 치즈 좋아하는데 맛이 왜 이러냐. 좀 더 먹어볼게요. 햄버거는 좀 고기 맛이야. 오이가 없으니까 맛이 없어. 그리고 이 치즈 맛이 진짜 너무 느끼해요. 살짝 뿌려 먹어야 될 것 같아. 짠! 케첩 뿌렸어요. 먹어볼게요. 케첩을 뿌려야 맛있다. 그 위에는 약간 핫소스 맞나봐. 약간 매워요. 딱히 맛있진 않아. 그냥 아직까지는 야채랑 야채 빵 맛? 여러분 고기랑 같이 먹어야 돼요. 개꿀맛이에요. 고기 안 먹을 때는 10점 만점에 2점밖에 안 돼. 진짜 엄청나던데 이게 매콤하면서도 느끼한 치즈 잡아주고 고기 특유의 맛이 있어서 5점 줘도 될 것 같아. 저는 롯데리아 엄청 좋아하거든요. 같아요. 뭔 말씀 안 되지. 어쨌든 저 롯데리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 맛 비슷한 고기일수록 합격인데 먹을만한 것 같아요. 맛있어요. 가격은 좀 저렴했어요. 행사 기간이라 그런가? 먹을만 합니다. 합격.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약간 매콤한 매운맛, 토마토 맛 비슷한 맛, 양배추 잘 아삭아삭 씹히는 맛, 치즈 약간 느끼, 고기랑 먹으면 합격점.